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온앤온 집회를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들 위해 기름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아주 인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수험생이니까 굉장히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 가위 눌리는 현상이 저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위 눌러 보이셨죠? 가위 눌리면 어떤 심연으로 깊이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다가 겨우 이제 거기서 깨어나게 된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확 마음속에 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책장에 보이는 큰 두꺼운 성경책을 그냥 가슴에 이렇게 올려놓고 자면 그러면 평안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더 눌리는 거예요. 성경책이 무거우니까. 그래서 이거 아니구나 싶어서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소리내서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자니까 그 가위 눌리는 현상이 완전히 없어졌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성경책은 지니고 다니는 게 아니라 성경책 안에 있는 말씀을 진짜 믿어야 하는 거구나.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가끔 교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말씀대로 다 살아요? 그래요.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되는 말씀이지만 정말 코미디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믿어요? 그게 죄인된 우리들의 모순된 모습이에요. 우리들 안에 여전히 이런 상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말씀을 안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이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설 때 우리의 마음속에 아 정말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었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우리가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아모스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쾌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아모스 시대에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이 통치하던 이 시대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성공한 시대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여로보암 2세는 광개토 대왕과 같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게 되고 경제적으로도 가장 번영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예요. 그러니까 성공한 왕이에요. 번영한 시대였어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전혀 다른 영적인 진단을 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5장 1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한창 때의 그 젊은 나이에 처녀의 모습은 그야말로 아름다움의 전성기잖아요. 피부가 윤기가 좔좔 흐르고 그리고 얼마나 콧대가 높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이 겉으로 보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보이고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던 이스라엘이 꺾이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쓰러지고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평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핵심 구절이에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와 같은 주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온라인 연합 집회로 이렇게 모여야 했을까요? 이건 뭔가 비상한 시기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목사님들 안에, 성도들 안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모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전으로 돌아가 보면 많은 기도하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미 수없이 예언을 하고 경고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위기가 온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 안에 교인들 가운데 명목상의 기독교인들, 가난한 기독교인들이 늘고 있다. 수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피부로 느끼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전히 교회 안에 성도들이 꽉 차 있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누가 한국교회 위기라고 가르쳐주지 않아도 위기가 와버렸어요. 우리가 그 지금 한국교회 위기라고 그렇게 느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인들이 교회에 안 와요. 교회 좌석이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올 걸 누가 예측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기에 주의 음성이 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주의 음성이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는 산다라고 우리가 분명히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모스의 이 메시지가 어렵습니까? 너무나도 단순해요. 너무나도 분명한 메시지.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저는 암모태입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불신자인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먼저 예수를 믿고 나중에 부모님이 예수 믿는 그런 가정이 됐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예요. 저는 일찍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부모님이 다니시기 전에 먼저 교회를 다닌 거죠. 이 중학교 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한참 설교를 하시고 설교를 이렇게 마무리하실 때쯤 이렇게 콜링을 하셨어요. 지금 여기 모인 학생들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가운데 주의 종이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마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여기서 안수기도 해줄 테니까 앞으로 나오라고. 그런데 문제가 일어났어요. 학생들 가운데 아무도 앞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 강사님도 보니까 이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고 그리고 우리 목사님도 얼굴 표정이 이상해지고 이제 아이들은 더군다나 전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자, 시간은 가고 제가 중학교 때 좀 이런 상황을 좀 남들보다 좀 예측하고 보는 눈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손을 들고 나갔어요. 사실 저에게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은 없지만 어렸을 때지만 어떻게든 이 집회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들고 나가서 그냥 안수기도를 받고 그리고 이제 그날 집회는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친구들이 또 교회 선생님이 야 철이야 너 정말 잘했다 야 수고했다 뭐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저는 그렇게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목사가 됐어요.
목사가 됐어요. 이 사건이 제게는 굉장히 재미있으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사건이에요.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두려운 거구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 분명한 고백이 있습니까?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교회 소년부 학생에게 이렇게 질문했대요. 야, 토미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어?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경에 대해서 잘 교육이 되고 있나 이런 걸 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토미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목사님, 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일이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황당한 거예요. 아, 너무 기가 막혀서 이번에는 이 토미를 가리켰던 선생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아니, 내가 토미에게 여리고성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냐 했더니 지가 안 했다 그러고 어떻게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선생님이 정색을 하고 목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목사님, 토미 말이 맞아요. 걔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아이가 아니에요. 걔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닙니다. 목사님 믿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나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날 장로님들을 다 소집을 했어요. 우리 교회 교육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자초지종을 다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래서 되겠느냐 그렇게 한참 목사님이 얘기를 했더니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손을 들고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는지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 교회 재정이 충분히 남아있으니까 수리하면 되지 않습니까? 뭘 그걸 가지고 목사님 그렇게 난리를 치십니까? 아, 재정으로 수리하면 되죠. 그렇게 하고 회의가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유머죠. 근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만큼 지금 한국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징후들에 대해서 풍자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지하고 영적 권위도 다 추락하고 기도의 불씨도 다 사라지고 야, 이거 코로나 때문에 큰일 났어. 언제 백신이 나오는 거야? 언제 치료제가 나오는 거야? 야, 이래가지고 이거 경제가 되겠어? 다들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그 중심에 대해서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분명하게 붙들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여러분들 주님이 하시는 음성 들어야 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튀니지에 단기 선교 갔던 일이 생각났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단기 선교를 가면 저녁 때 아무리 피곤해도 2시간 말씀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2시간 말씀 기도하고 그리고 선교 사역 일과를 시작을 합니다. 이 튀니지에 갔을 때도 그렇게 열심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튀니지까지 가서. 그런데 저녁 때 말씀기도 막 2시간씩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숙소에서 잠을 자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선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주 깜짝 놀랄만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현지 경찰이 우리 권사님 가방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맞냐고. 그제서야 우리 교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날 밤에 도둑놈이 칼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않고 우리 권사님 중에서 제일 부자로 보이는 권사님 가방을 여권하고 같이 훔쳐가다가 새벽에 경찰한테 붙들린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신고도 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가방이 잊어버린지도 몰랐는데 아침에
경찰이 그 가방이랑 여권이랑 가져와서 이거 맞냐고 그리고 갖고 온 거예요.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선교 열심히 하고 저녁 때 말씀 기도하고 그냥 쿨쿨 자다가 경찰이 다 갖고 오니까 그제서야 확인하고 우리 거 맞다 그러고 그렇게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풍랑이 와도 역경이 와도 그냥 순적한 은혜 만나서 그냥 뚫고 가는 거예요. 돌파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죠. 여러분,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 말씀 붙들고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 이 어려운 시대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기도하고 다시 주님 말씀 앞으로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이 저희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주신 말씀처럼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로웠던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험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회개와 믿음의 결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였던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후에 새로운 부흥을 교회와 성도들 안에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결단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오직 주님만을 갈망하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 주님 우리의 여건에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며 하나님만을 갈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말씀 앞에만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희 모두와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음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이때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믿음의 길을 저희가 모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합심하여 결단하며 달려나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교회들 안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놀라운 결단과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았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이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전심으로 달려나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복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갈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하여 감리교회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온앤원 집회를 통해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 간의 진정한 연합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과 의지로는 우리는 결코 연합할 수 없습니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죄인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복음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어질 때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한 몸으로 연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온앤온 집회를 통한 진정한 연합과 온전한 부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때가 마음의 문을 열고 진심으로 한국교회가 연합할 때가 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잘하고 있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우리 아무 문제 없는 줄로 알았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번 코로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있었고 하나님 나만 알았던, 아직 우리 교회만 알았던, 아직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신 것도 은혜고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가 오직 주님만을 부르시며 주님을 예수님만을 머리로 삼아 한몸된 진정한 연합이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진정한 연합이 예수님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온전한 연합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마음의 문 활짝 열어놓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연합하여 이 땅의 부흥과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달려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또한 온라인 집회로 함께 연합하게 하신 것도